안녕하세요. 올해로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가 5회째를 맞게 되었어요.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린 사전 대회에는 9개 나라에 총 381명의 어린이가 참여해서 해마다 참여국과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강원, 부산,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점점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로 여러 차례 참석한 어린이도 있고 1회부터 올해 5회까지 연속 참여하는 어린이도 있다고 하니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의 매력과 재미를 짐작케 하는 것 같아요. 최종 선발된 어린이 40명은 김포연수문화센터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공식 행사 진행은 상독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함께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동안의 수상작들은 공식 홈페이지 www.icca.kr에서 볼 수 있으며 온라인 전시도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잠시 축제사무국 박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만화가 대회 개최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만화가 대회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서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 만화가 대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에요. 한국 만화의 메카, 미래 만화 꿈나무들의 축제의 장이 될 세계 어린이 만화가 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주희 기자였습니다.